물 1리터에 멸치 내장을 제거했어요. 내장 제거해준 멸치를 한 줌을 다 넣고요. 다시마, 두장도 같이 넣으세요. 물이 끓기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면 다시마 먼저 건져주세요. 멸치는 한 5분 정도만 더 육수 내줄게요. 다시마 건져내고 5분 지났어요. 멸치가 아주 잘 우러났고요. 멸치 건더기 모두 다 건져주세요. 양파 반개는 채를 썰어주세요. 겹겹이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좀 떼어주고요. 어묵은 반으로 자른 후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좀 널찍널찍하게 자르셔도 됩니다. 이렇게 좀 납작하게 잘랐어요. 모양은 뭐 삼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네모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대파 한 대도 어슷하게 자르고요. 청양고추, 홍고추도 어슷어슷 잘라주세요. 김치는 반으로 자른 후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요. 김치를 바로 넣어서 볶아주세요. 김치가 살짝만 익을 정도로 들기름 한번 볶아주세요. 아까 받아 넣은 육수 지금 600ml 나왔어요. 육수 다 넣어주세요. 국물이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한 컵만 더 넣어볼게요. 여기 아까 잘라놓은 양파 먼저 넣어주세요. 양파하고 어묵하고 같이 넣을게요. 국간장 한 스푼도 먼저 넣고요. 마늘은 살짝 깎아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는 한 스푼 깎아서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고추장도 깎아서 한 스푼만 넣어서 같이 풀어주세요.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도 있지만 고추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풀어서 찌개 만들어 드시면 약간 진한 맛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. 돼지고기가 없을 때 어묵은 냉장고에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잖아요. 어묵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간단하게 끓여 드실 수 있고요. 로스팸, 참치 다 괜찮습니다. 고추장 한 스푼도 같이 풀었어요.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. 한 10분 정도만 끓이겠습니다. 설탕 넣는 거 빼먹었네요. 설탕 반 스푼만 넣을게요. 김치가 이제 새콤해서 그걸 약간 중화하기 위해서 설탕 반 스푼 넣었어요. 설탕 안 넣고 그냥 끓이셔도 괜찮습니다. 7분 정도 끓었어요. 여기 나머지 채소 잘라놓은 거 다 넣을게요. 두부도 한쪽에다가 간조롱하게 넣어주세요. 파 자른 거, 청양고추, 홍고추 자른 거 모두 다 넣으세요. 찌개가 아주 맛있게 잘 끓었는데요.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.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액젓이나 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김치에 간이 있어서 간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